네, 화목한 창원화 세용 시간입니다. MBN 골드 이창원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번 그 힘차게 한번 외치고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창원 하세요. 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엇박자 나는 게 재밌습니다. 네, 조금 막고 있어요. 자, 1초 정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네. AI처럼 딱딱 맞으면 네. 재미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간적이어야죠. 네. 네, 이번 주 정말 이슈들이 많은 한 주입니다. 네. 이벤트를 지켜보면서 우리 시장 좀 관망 모드, 대기 네. 모드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제가 이제 개인 사무실에서 스튜디오 오면서 느낀 건데 날씨가 엄청 더워요. 아, 너무 덥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은 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요즘 뭐 FOMC 얘기 너무 많이 나와서 다 아시겠지만은 현재 이제 FOMC의 정례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 아. 무리수를 둘 필요 없다라는 그 관망 모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보면은 그 아침에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도 뭐 기껏해야 뭐 3~4% 수익 내고 다 차익하는 분위기고 지금 시장의 메이저 수급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FOMC 회의 결과가 이번 주 이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목요일 날 반영이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내일 이제 수요일 또 하루 남았는데 그 전까지는 시장은 오늘과 좀 비슷한 흐름 내일도 네. 지속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뭐 며칠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 다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기 바라겠고 그때그때 이제 이슈에 맞게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매매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 안에서 우리 매니저님이 어떤 네. 필승 전략을 가져오셨을지 필승 한줄 전략 한번 체크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창훈 매니저의 필승 전략은 각계전투 종목만이 네. 살 길이다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면 네. 테마성 종목들 위주로 볼까요? 아니면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네.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볼까요? 요즘에는 물론 이제 두 개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그 실적이 잘 나와도 사실 이렇게 딱히 움직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네. 시장이 좋을 때는 실적 잘 나오는 종목이 더 가는 경향이 그쵸.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 보고 또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즉 돈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실적 좋으면은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그쵸. 거기 그거에 맞춰서 개인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뭐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굉장히 변동성이 좋을 텐데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니고요. 너무 조용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테마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시장이 조용하다고 하지만 네. 뭐 진짜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한가 갔다가 오늘 또 25% 급등 나왔어요. 어떻게 네. 바라봐야 될까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난잡한 장입니다, 진짜. 네, 네. 지금 굉장히 그 매매하기 어렵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엿장수 마음, 네. 세력 마음대로 아.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급등시킬 때는 뉴스 띄우고 재료 띄워서 명분 붙여가지고 급등시키고 똑같은 명분으로 급락시키고 그냥 종목들을 조그만 작은 돈으로 지금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장에서는 그 작은 돈으로 그때그때 이제 단타 위주로만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전까지는 좀 단기적인 테마성 종목들이 네네.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를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내일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는 날인데 네네. 보호예수 해제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을 줄지 아니면 네. 최근에 좀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충격이 크진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벌써 이 얘기가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어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이제 보시면은 그동안 그 안 좋다 하면서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 매도 의견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최근에 대형주 중에서 제일 좋은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마이너스 1.57%까지 빠졌다가 지금 그 종가는 그 2.36% 플러스 마감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4% 넘게 올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명분이에요. 만약에 내일 시장 오르면 보호예수 물량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 전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 의견이 많을 거고 네. 또 반대로 내일 빠지면
보유수 물량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의미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그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은 네. 다 빠지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어떤 종목이 시세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다가 해석이 덧붙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유수 물량 나온다 그래서 뭐 빠질 거였으면은 진작에 그 지금 빠졌어야 정상이고요. 현재는 뭐 특별히 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에 그 애리조나 공장은 잠정 중단됐지만 폴란드 공장은 오히려 증설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 원래는 파나소닉이 거의 과점하는 상태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각형 배터리는 안 한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저점에서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과 덧붙여서 LG 에너지 솔루션 증설 관련된 모멘텀이 같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나라 M&D, 나인테크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 이런 그 장비주들 이런 쪽은 그 2차전지 소재 LNF나 에코프로비엠에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던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본다면 추가 수익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남들이 다 빠진다 그러면 안 빠져요. 그리고 다 오른다 그러면 안 오릅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의 거의 진리 같은 거기 때문에 요즘에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보유수 물량 때문에 안 좋다 하면은 오히려 더 오른다라는 얘기 제가 며칠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시장이 다 좋게 보고 있었다가 보유수 물량 나오면 오히려 빠질 수 있지만 지금 반대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수 해제 이후에 LG 엔솔 움직임에 더해서 2차 전지 섹터 순환매 좀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마디 덧붙이자면 그 만약에 이제 보유수 나왔다고 무조건 파는 건 아니에요. 그쵸. 기관과 외국인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시장 좋게 보면은 누가 팔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지 보유수 물량이 풀린다 그래서 무조건 파는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좀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엔솔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삼성전자 우리 매니저님이 항상 고를 외치시.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세계 최초로 GAA 신공정으로 3나노 파운드리 제품을 출하했다고 합니다. 이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열일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미 TSMC가 구축해온 게 좀 너무나 공고해서 아직까지 좀 반응이 좀 크게 나타나진 않는 것 같은데 글로벌 칩 고객사들의 마음을 앞으로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우리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은 진짜 모바일 쪽은 사실 매출이 거의 크진 않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업계 1위지만 앞으로 시장 비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한 70% 이상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한 30%인데 그 비중,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앞으로 이제 훨씬 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그 이제 투자의 성과에 따라서 이제 많이 갈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그 자료 한번 볼 수 있나요? 자료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미 제 이제 네이버 밴드에 자료를 올려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요 파운드리 업체 시장 점유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TSMC가 53.6%고요. 삼성전자 아직까지 16.3%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자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SMIC나 뭐 UMC 뭐 이런 애들은 이제 10% 미만인데 삼성전자가 TSMC를 당장 따라잡기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반 이상을 TSMC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그 이번 성공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이 기술력으로 주가에 반등에 좀 베팅을 해봐도 될까요? 기술력으로 베팅하려면은 단기로는 하면 안 돼요. 단기로는 지금 자리에서 물론 삼성전자 오늘 0.98%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앞으로 그 이런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은 처음에 기대감에 한번 올랐다가 네.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그 기술로 인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지려면은 네.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기술력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한 뭐 네.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라든지 좀 수혜를 받을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도 같이 좀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잘 안 가요. 그 특히 이제 보면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삼성전자 관련주고 그리고 PCB 인쇄회로 기판 관련해서 대덕전자 이런 쪽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펠리스 쪽으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그네틱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바닥이에요. 네. 그래서 시장만 어느 정도 살아난다면은 저는 자 시그네틱스 지금 차트 나오고 있는데 자리는 정말 좋아요. 지금 그래서 수급만 좀 받쳐준다면은 언제든지 단기 급등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또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네. 우리 이창원 매니저님 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댓글에서도 네. 김정호님께서 네. 언제나 빠른 안내와 설명 네. 필승 이창원님. 거의 뭐 랩하는 수준 아닌가요? 네. 지금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숨도 안 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30분 안에 또 여러 가지 네. 이슈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네. 빠르게 랩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네. 앞서 삼성전자에서 짚어주실 때 보여주셨던 자료 이런 네. 거 밴드 가면 다 올라오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그 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뭐 우리 매일경제 공식 밴드인데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밴드고 이미 9,527명의 분들이 지금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새벽에 여러분들 누구보다 더 일찍 지금 시장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과 종목들을 매일 제가 이제 새벽 5시 30분 정도에는 자료를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해서 6시 반까지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 보시고 하루 그 준비하시면 분명히 좋은 수익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무료 방송 네. 5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리뷰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서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를 해 주셨고 네. 이 재택근무 관련주는 조금 짧은 시각으로 보자라고 네.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뭐 알서포트 편입해서 리뷰하는데 최고가 대비 0.86은 좀 부끄럽네요. 네, 한 88.6%는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리뷰를 하는 거는 뭐 수익이 나서 리뷰한다기보다는 이제 더 급등 나올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비대면 원격회의 관련주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알소프트가 1위예요, 지금. 근데 일본은 지금 확진자가 20만 명 넘어가면서 현재 그 많은 기업들이 비대면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기업들이 비대면으로 다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요즘에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거의 10만 명을 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볼게요. 네. 이것도 이제 제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자료인데요. 주요 기업들이 다시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출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현대차는 교육과 행사를 비대면으로 권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는 조직별로 30% 재택근무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명실상부 국내 1위 또 원격 회의 관련주고 화상회의 관련주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23,650원 대비해서 현재 5,700원으로 거의 반의 반토막 났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저가에서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 공략주였던 알소프트 네. 리뷰를 들어봤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 또 내일장에 네. 저희가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 궁금하시겠죠. 네. 오늘의 네. 필승 공략주 오픈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태경 케미칼 밀고 있습니다. 한번 투자 포인트 볼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케미칼 우리가 이제 뭡니까? 바로 국내 이제 드라이아이스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작년에 작년 영업이익 플러스에서 최근 2년간 무려 영업이익이 10배가 증가했어요. 근데 주가는 생각보다 아직은 많이 못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가 이제 드라이아이스 하면 뭡니까? 온도를 낮게 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신선식품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스킨라빈스 좋아하세요? 자주 가세요? 아, 저 아이스크림 완전 좋아하죠. 네,
포장 너무 덥습니다. 포장하시죠. 포장. 네. 포장. 포장하면 뭐 넣어주죠? 드라이아이스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배스킨라빈스 포장할 때 그 넣어주는 게 바로 드라이아이스고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 어제부터 이제 무더위가 시작돼서 오늘도 정말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슈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좀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또 세력들이 픽하면 또 급등이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태경케미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태경케미칼 그러면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보시면은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그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 보시면 지금 바닥이죠. 거의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두 배나 늘었는데 주가는 작년 대비 그냥 그대로예요. 네.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늘고 거기에 실적과 모멘텀, 폭염이라는 모멘텀까지 붙었는데 주가는 아직 바닥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갈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태경케미칼 제가 황금 전략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네, 자, 그 태경케미칼 그러면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길게는 보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 이제 단기 반등이 단기 급등이 나온다면 차익 실현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 단기 급등은 제가 이제 1차 목표가는 15,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그 10,000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덥습니다. 네. 드라이아이스 1등 기업 태경케미칼 시원하게 올라질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 또 밴드에서 2차관 검색하시면 네. 또 아침마다 다양한 내용 받아볼 수 있고 앞서서 제가 무료방송 잠깐 언급했는데 네. 오늘이잖아요. 네네. 어떤 내용 알려주시는지 매니저님이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세력들의 거의 놀이터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무더위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또 이슈와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순환하면서 관련주들이 그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원전 관련주가 또 한번 갔고요. 네. 그다음에 제지 관련주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뭐 좋아져서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제지 관련주는 이번에 이제 펄프 가격이 그 $1,000를 넘어가면서 급등이 나온 것도 있지만 결국은 세력들의 어떤 픽 그리고 시장이 오늘 이 종목을 올려야겠다 그러면 갭 떠서 급등 나오기 때문에 이미 급등 나온 다음에 따라잡는 거는 저는 지금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 발 더 먼저 생각해서 저점 매수하는 것만이 지금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따가 5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오후 5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저희 고앤스탑으로 오늘 제일 많이 검색됐던 탑10 종목들의 내일장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상위 10가지 종목들입니다. 오늘은 모두 상승세를 보였네요. 네. 1위의 비덴트랑 2위의 금양은 이틀 연속 검색상에 올라와 있고요. 앞서 짚어봤던 LG 엔솔이 3위, 그리고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 기대감에 사료 비료 테마가 오늘 올라왔죠. 6위의 이지바이오랑 8위의 TYM이 9%, 8%대 급등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7위 LG세미콘 역시나 7% 상승 마감, 그리고 그린케미칼,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도 모두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 어떤 종목 먼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비덴트 되겠습니다. 비덴트. 이 FTX와 빗썸 인수 소식, 어제까지는 확인된 사항이 없다라고 하다가 오늘 검토 중에 있다라고 네. 공시를 했습니다. 어제 이슈를 다룰 때 재료 소멸로 인해서 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조금 재료 소멸로 인해서 네. 시작에 좀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조금 방향을 틀었거든요. 네네. 내일장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비덴트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비덴트 제가 하락 의견 안 드렸는데 근데 어제 나오셨던 박근호 매니저. 네. 그거는 이제 그쪽에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제 그 하락 의견을 드린 것 같잖아요. 네. 자, 어찌됐건 네. 근데 이제 비덴트는 제가 이제 그 네이버 밴드에서도 네.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예, 그리고 비덴트하고 우리 기술 투자 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제 그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빗썸의 최대 주주고, 네.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운영사인 지금 두나무의 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건데, 비덴트가 이번에 이제 매각 협상에 나선 이유는 그 여기 대표가 지금 네. 인수하려는 대표가 나이가 30살밖에 안 돼요.
젊은 나이에 엄청 자수성가했는데 물론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코인 가격이 이더리움이 $120까지 떨어졌다가 200만 원까지 올라오고 비트코인도 지금 3천만 원을 회복한 요 시점에서 지금 아니면은 매각도 나중에 한참 늦어진다. 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매각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매각 이슈로 인해서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은 어찌됐건 그 재료 소멸이라고 해도 오늘 어느 정도 한번 떠서 시작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오늘도 그 23%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추가 상승은 조금 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비덴트 우리 이창호 매니저님이 항상 또 강조해주셨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럼요. 네. 또 우리 유튜브 네. 댓글창에서 박별님께서도 비덴트 넌 금양처럼 안 되겠니?라고 하시네요. 네. 네. 금양처럼 이렇게 좀 이런 이슈로 인해서 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비덴트요. 네. 지금 이제 사실 그 저도 이제 제가 만약 어제 그 봤으면은 이거는 추가 상승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오늘은 그 윗꼬리가 달리면서 달렸죠. 매물이 어느 정도 출회돼가지고 그 한 번 정도는 단기 급등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이제는 좀 짧게 잡아가지고 14,800원 지금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덴트는 네. 조금 단기적인 시각으로 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내일장 의견에 대해서는 고로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4위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되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았죠. 네. 한수원이 이집트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네. 막바지 단계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1% 상승 마감했는데 지금 접근 유효할지 내일장 네. 의견 들어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저의 의견은 당연히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이제 두산 중공업으로 네. 당연히 유명한 종목이고요. 지금 그 원전 관련주는 이번에 이제 이집트 내용 말고도 나올 게 굉장히 많아요. 정부 정책도 있고. 네, 네. 정부 정책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큰 흐름이 원전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에 뭐가 있냐면 영국의 에너지 장관이 지금 방한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자 이거 내용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 그 요것도 제가 네이버 밴드에 올려놓은 제로인데 이거 그러네요. 보시면은. 그 원전 관련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은 폴란드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사업 제안서 제출했고요. 체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찰 준비 중이고 그다음에 이집트 최종 조건 협의. 요거 제가 7월 7일 날 올린 자료인데 요게 지금 오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 원전 2기도 지금 입찰 준비 중이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 5기를 추가 건설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사업성과 기술력을 보려고 영국의 에너지 장관이 다음 달에 방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모멘텀은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자리 뭐 바닥이죠. 굳이 뭐 기대감에 더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네.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많았네요. 그리고 네. 원전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계신다고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우리가 그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이제 업황으로 보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보면 네. 한전 KPS 그리고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업황과 실적으로 좀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성 파워텍, 그 다음에 한신기계, 우리 기술, 우진 등등등 이런 좀 테마성 종목들도 같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하루에 뭐 단기로 10에서 20%는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주를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대형주 좀 중심으로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단기 테마성으로 볼 때는 소형주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네. 관련해서는 이슈가 많은 업황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과 함께 원전 관련주 네. 지금 시점에서도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내일장 고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체크해볼 종목은 5위에 있는 모트렉스 되겠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대감에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네. 뭐 7% 상승으로 네. 마감했는데 모트렉스 내일 네. 고스톱 이겼는요? 내일 다
당연히 곱니다. 고. 당연한 네. 건가요? 네, 왜냐면 제가 오늘 이거 편입했거든요. 장중에. 생쇼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텔X는 제가 이제 무조건 좋게 본다. 이렇게 네. 당연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모텔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무증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단기간에 한 3배 올랐다가 지금 다 떨어졌어요. 네. 바닥에서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 그리고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잘 갔습니다. 주로 이제 명신산업, 현대공업, 뭐 SL, 화신 이런 종목들이 같이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제 자동차, 전동차 그 전장 부품 관련주들이 잘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환매도 올 수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이슈로 보면은 이번에 이제 프랑스의 자율주행 전장 부품사도 대구에 또 투자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현대차에서도 뭐 남양 연구소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자율주행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12월 달에 에쿠스의 후속인 G90이 이제 레벨 3 상용화로 그 자율주행 차가 또 출시가 됩니다. 네. 그런 모멘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모텔X,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이제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자율주행 테마주들인데 모텔X가 그동안 과거를 놓고 보면은 가장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에서 수급이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텔X를 탑픽으로 보고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관심을 가져주셨던 네네. 종목이죠. 모텔X에 대해서는 내일장 고 의견으로 네. 알려주셨습니다. 내일장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볼 종목입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6위는 이지바이오 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2위 양돈업체가 최근에 사료 공급을 중단했다고 네. 합니다. 이 자금 난 소식에 이지바이오가 오늘자 9%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이지바이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자 일단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지금 고! 오늘 거래량이 1,600만 주가 터졌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오늘 이지바이오만 급등했어요. 네. 사료 비료주 좀 오르지 다른 않네. 종목들이 물론 이제 오르긴 올랐는데 원래 항상 이지바이오랑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네. 있어요.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신성홀딩스, 샘표, 샘표식품, 뭐 그리고 현대사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데 오늘 좀 조용했나요? 네, 오늘은 그 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당히 조금 약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카나리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뀐 거죠. 사명이. 근데 오늘 마이너스 2.67% 빠졌거든요. 근데 이지바이오는 오늘 그 어느 정도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을 통한 단기 급등이 나왔고 윗꼬리가 달린 거를 봐서는 다만 이제 윗꼬리가 달린 거 오늘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 윗꼬리의 양봉 그러니까 이제 몸통이 좀 강한 걸 봐서는 이거는 다 차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치고 빠졌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위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오늘 마감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서 저는 이제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 러시아가 오데사항을 미사일 공격을 했어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합의가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 그런 관점. 점에서 또 곡물 관련 주들은 저는 그 이제 아직까지 이제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크라이나가 올해 봄에 전쟁하느라고 파종을 못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수확철 가을이 다가오면 또 식량난이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지바이오는 제가 홀딩 그리고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네. 대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곡물 수출 협상안에 서명하고 나서 갑자기 네. 또 폭격이 일어나서 네. 협상이 무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기만 전술을 많이 했어요. 네. 협상하고 뒤통수 치고 협상하고 뒤통수 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유럽에 가스 공급 다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맘만 보여주다가 나중에 겨울 돼가지고 또 잠가버릴 수도 네. 있어요. 너네 우리 말 안 들으면 이거 잠가버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러시아의 이런 그 전략은 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러시아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고지고대로 그 믿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오대상 미사일 폭격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곡물 관련주가 이런 그 러시아 관련된 정책 관련주 천연가스나 이런 쪽도 뭐 공급한다 그래서 원자재가 조금 하락하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러시아의 천연가스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뭐 친환경
풍력이나 태양광 그리고 멀리 봐서 원전을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에너지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흐름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푸틴이랑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온건히 그 내용만 그 믿지 마시고 항상 대응의 영역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인스톱 네 종목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댓글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창원 매니저님이 팬이 많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재훈맘님께서 창원 매니저님 늘 열정적이시죠.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네. 기분 좋아지고 힘이 나게 해주는 매니저님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이죠. 네, 맞습니다. 자, 뭐 네이버 밴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공개방송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그 정말 말을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방송에서 못했던 내용은 추가적으로 공개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 무료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셨던 분은 이창원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